자, 그래서 리딩보디 3-1에서는 양념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다? 조동사 양념씨.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 오케이, 순서대로 얘기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라서 다시. 하다시는 두가 들어있는 경우,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 디드. 그리고 과거에 한 행동이라면 디드가 들어, 디드가 숨어있는 경우, 보통 하다시 안에 디드가 들어가서 숨게 되면 하다시 끝이 ed나 d로 끝나게 됩니다. 네. visit, visited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시. 그래서 양념도 종류가 있죠. 음식할 때 짠맛을 나게 하는 양념, 단맛이 나게 하는 양념, 매운맛 나게 하는 양념이 종류가 다르듯이 양념시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미래 양념 will 이 뜻이 뭐길래? 하기 위해. 아, 뭐뭐 하기 위해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라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니까 미래 양념 will 능력의 양념 can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능력을 표현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양념 should의 뜻이 뭐길래? 해야 된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이 뭐다? should. 그 다음에 뭐뭐일지도 몰라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해도 된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양념이라 그러고요, 뭐뭐 해도 된다 할 때는 허락입니다. 이 두 가지 양념 맛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 may 같은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will의 과거형 would, can의 과거형 could,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을 표현하는 must. must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하고 우리말 해석은 똑같은데 느낌은 좀 다르고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는 중학교 올라가면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런 양념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양념을 쓸 때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쓸 때 어떻게 양념을 사용해야지 제대로 사용했다고 얘기하는지 그 규칙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념씨는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운다? 초등학생일 때도 들어봤겠지만 조동사, 도울 조자에 하다시 동사 이 말입니다. 하다시를 도와준다. 단순히 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 것이다, 갈 수 있다, 갈지도 모른다, 가도 된다, 가야만 한다. 오케이. 화가 난다 라는 단순한 뜻에다가 양념을 뿌려서 화가 날 것이다, 화가 날 수도 있다, 화가 나야만 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양념이다, 조동사다. 자, 그래서 제가 양념씨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다시 동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되면 하다시를 동사라고 할 거라 했고요, 조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동사의 뜻을 조금 바꿔준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을 뿌려서 약간 맛이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양념씨라고 부르고, 조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동사들은 동사 앞에 사용되며 동사의 의미를 조금 바꿔주기 때문이다. 완전히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I go에서 양념을 살살 뿌려서 I will go 하면 언제 할 일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어? 미래. I go 하면 현재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인데 I will go 하면 미래 양념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우리말 해석으로 나는 갈 것이 간다가 아니고 I go 나는 간다,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I may go 나는 갈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이제 양념씨들의 특징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념씨 특징,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어떤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동사의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원래 모습. 뭐라고요?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을 뭐라고 한다? 원형, 원래 형태. 그래서 하다시
케이올. 동사의 원형이란 얘기는 동사 하다시 안에 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고 원형이라고 한다. 두 더즈 디드 중에서 두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비동사라면 비동사의 원형 M의 원형 is의 원형 R의 원형 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양념씨 뒤에 goes라든지 made라든지 이런 건 못 온다. made는 왜 못 와요? made요? 예. 아, 그게 아니라 make 안에 did가 숨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goes는 왜 못 와요? goes는 go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did가 들어있어요. goes인데 goes인데 does가 들어있는 형태라서 못 온다고요. 자, 그러면 조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문장들 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달립니다. I run. I ru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니까 조동사 사용 안 됐죠. 그러니까 뜻도 단순하죠.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단순한 뜻입니다. 그는 달린다. He runs. He ru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양념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됐습니까?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be run. 뭐라고? I can run. I can run.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인데 그 중에서도 미래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뭐야? 능력.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 can이 사용됐고요.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뭐 딱 정해주세요. 뭐 He can be run. He can be run이다. 이게 조작이 안 돼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묻는 문장 만들 때 조동사가 사용되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녀는 배가 고프다. She hungry. She hungry. 오케이. 그녀는 배가 고프니? 어제 she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She may be hungry. She may be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르나요? "그녀는 배가 고플 수도 있겠니?" 뭐 이런 표현. "그녀는 배가 고플 수도 있을까?" May. 뭐라고요? May. May 뭐? May is.
그는 피자를 만듭니다.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그는 피자를 만듭니까?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He can be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나요? Okay. 그래서 오늘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틀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 미리 준비해 오세요.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